영의 양식 시편 138편 6절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높고 높은 저 북쪽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계셔도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알아차리십니다. 사람의 교만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북 방향 저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곳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교만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교만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입의 모든 말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 또는 직장에서 하는 말, 심지어는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의 끝자락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입의 말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역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들이 헤아림 바 되고 주님이 내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심지어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말과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신 분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에 처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어렵고 혼란 중에 있으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결코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늘 명심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